도착한 것인가? 아우. 얘들아! 이야. 아, 정배! 야, 정배! 야, 정배! 아, 정배! 야! 아! 민수 오빠야. 안녕하세요! 얘 씩씩하구나. 등장부터 화려해. 안녕하세요! 아, 왜 나를 호응 안 해줘? 아, 꼴백기. 아, 아무튼 정말 나를 호응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알았어. 아, 정주 아빠! 자, 모여주시고. 올라가야 되나? 지금 여러분이 도착하신 이 마을이. 네!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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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피지삼촌 힘드신 분이야. 피곤하신 분이야. 신머리 좀 봐, 신머리. 야, 피지삼촌 괴롭히지 말고. 예, 자, 미원아 얘기 들어보자. 자, 여러분이 1박 2일을 보내게 될 이 마을 이름이 천주마을입니다. 오, 천주마을. 그 의미가 뭐예요? 안동에. 방치는 거야? 아니, 우리 프로는 방청객을 안 써도 되겠어요. 우리 여섯 가족이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할 이곳은 해발 500m 위에 자리한 산골 마을, 경상북도 안동시의 천주 마을입니다. 하늘 바로 밑에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천주 마을은 안동의 명산으로 이름난 학가산이 품고 있는 25가구의 소담한 마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섯 가족이 묵게 될 집이 지금 번호가 적힌 공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공을 뽑으면은 이 안에 번호가 적혀있는데요. 저기 보시면은 깃발이 있어요. 아. 네, 저 깃발에 번호가 적혀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4번 집, 4번, 5번은 보이네, 여기서. 4번 집이 요 앞에 있고. 그 1번이 안 보여? 1번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있습니다. 아, 1번이 바로 밑에야? 아, 1번이 여기네. 이게 1번이... 집이에요? 외양간이에요? 아, 1번은 완전 실험실이다. 이거 외양간처럼 보이는데? 야, 좀, 우리 저, 어린 순서부터 뽑을까요? 어린 순서부터 가죠. 자, 일단 여기 마구카스가 있죠, 우리가 뽑은 것만. 자, 갖고 계세요. 일로 와봐. 자, 다음 민준이. 민준이 가서 하나 뽑아. 하나 뽑아 오세요. 열지 마. 자, 민이. 저는 우리 민이 수독을 믿습니다. 자, 민이가. 아, 예, 아, 수독이 좋아요. 자, 다음. 자, 찬영이가 뽑으면 3번으로 하나가 남습니다. 열면 안 돼요. 자, 번호를 확인합니다. 자, 저 이제부터 가겠습니다. 이제 먼저 갈게요. 이제부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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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니 레지, 비니 레지. 자, 비니는 몇 번일까요? 비니 몇 번인가? 비니가, 비니가. 자, 번호가 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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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번 어디야? 3번 어디 있어? 3번. 자, 민이라, 민이라. 자, 민이라. 자, 민이라. 김민이라. 김민율. 김민율. 몇 번? 그래? 민준이 몇 번? 1번. 1번. 아, 민일이는 늘 1번을 좋아해. 우리 1번. 우리야. 늘 1번을 좋아해. 우리 늘 1번. 1번이 좋아해. 1번이 좋아. 맞아. 1번이 좋아. 1번. 1번 좋아. 1번. 1번이 제일 좋아. 1번 집에 예. 1번. 자. 이야. 자, 다음. 아유, 안쓰럽다. 교훈이, 교훈이. 자, 비교를 좀 봐. 비교 좀 봐. 6번. 6번. 야, 자. 5번 우리가 안 가봤는데 가보자. 그래요. 자, 가보죠. 가보자. 자, 출발하죠.